제가 사실 채널을 짊어지고 많은 해외여행을 하다 보니까 시차에 굉장히 시달리는 때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차라는 거를 어차피 즐기든지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어떻게 즐기냐, 아주 이른 아침에 긴 산보를 하는 건 아주 즐깁니다. 그때 굉장히 많은 마음이 정돈이 되고 저한테 중요한 게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게 정리가 되는 때가 그야말로 아무도 안 깼을 적에 해가 막 뜰 무렵에 그때가 됩니다. 그래서 저게 사실 부활절에 이제 연동성당에서 공연을 하고 또 금방 또 공연을 어디 갔었었는데 아침에 그야말로 가로등길은 채 안 꺼지는데 사람들은 안 나오고 차는 아주 가끔 보일 적에 바로 그런 순간에 꼭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김대현 감독님한테 이 영화를 의뢰했었을 적에는 분명히 부탁드린 게 있어요. 이게 종교 영화가 아니어야 되고 음악 영화가 아니어야 된다.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서 희생한 이런 분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한국에 오셨다는 것을 저는 보여드리고 싶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. 요즘 뭐 가치관이 흐트러지고 없어지고 그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셨다는 게 저는 중요했었고요.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게 가지각색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. 음악에서 항상 저희들이 아름다움을 줬다는 것과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야말로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야말로 마음이 찢어지게끔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편돌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만큼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었던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요즘 널리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보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마음이 점점 갖게 됐었을 적에는 어떻게라도 이거를 작품으로 해서 그야말로 제가 연주했었을 적에 찾아오는 청중들 외에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 아름다움이라는 다른 형태로 조금 전달시켜드리고 싶었어서 이렇게 했고요.